까꿍. 우리 박씨. 나. 자, 오늘 여자 팔자가 오늘 왜 이러니 다. 전복이 싫다. 우리 애기는 어렸을 때부터 좀 방황을 좀 많이 했대. 네. 어,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한 집에 살았어도 방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고. 네. 부모 자리가 편치 못해. 네. 편치 못하니까 네가 어때? 밖으로 조금 돌았어야 하고 끼도 많이 부렸어야 하고 남자도 좀 일찍 알았어야 된다. 근데 사주팔자에 일부종사 못하는 사주팔자 불명하고 2부종사, 3부종사 갈 수 있는 사주팔자라 그러신다. 왜냐하면 사주 자체가 남자가 너무 넘나들여. 어? 이해했어. 네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너의 꿈은 현모양천이라. 근데 네 사주팔자대로 흘러가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너무 일찍에 나눠서 공방 이별수, 이별수가 천하없어도 들었고 그 다음에 엄마 소리를 들어야 할 나이가 아닌데 아이를 너무 일찍 낳다 보니 네 마음이 편치 않다. 아이 데리고 나왔냐고 물어봐. 아니요. 아, 내년에 그냥? 데리고 나옵니다. 떨어뜨려놨어. 네. 지금 그러면은 이 지금 애기 아빠 성씨가 뭐야? 임신돼 지금 결혼소에 있습니다. 몇 살 먹었어? 저는 저랑 띠동갑입니다. 아이고야. 얘 지금 들어간 지 한 2, 3년 됐니? 네. 그지? 어? 올해 출소합니다. 그지? 출소해서 보려고? 아니요. 아니요. 근데 또 이 대주는 둘째 치고 얘는 얘 나름대로 살으라고 내비둬. 네. 안 고쳐져. 네. 어? 네. 어, 죽었다 깨도 안 고쳐져. 왜냐면 돈은 물듯이, 물 쓰듯이 돈의 소중함을 좀 몰라.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예. 그 다음에 약속을 개떡같이 하는 애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이라 그래.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미련도 별로 없으시네요. 이 대주가 아이에 대한 이런 게 없다고. 그냥 흐르는 대로 조금 살아. 근데 나름 고지식은해. 근데 이 대주 몸도 안 좋네. 예. 네. 몸에 좀 병이 있어요. 이 대주. 여기 무릎이 좀 안 좋아. 아니 그거 말고도 한번 건강 검진 받아보라 그래. 대주 몸으로 좀 친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내미 데리고 와서 살 때 너가 고민이 조금 많이 스럽겠다. 왜냐면 네가 지금 방황이 들어온 게 네. 초년부터 20살 넘어서 초년부터 지금 방황이 들어왔거든. 네. 방황이 들었는데 비단 10대 때도 편치 못했고. 아이고야. 네. 20대 딱 넘으면서 19살 꺾어지면서부터 방황이 들어와서 학교는 어떻게 졸업을 했는가 모르겠다. 네, 다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가방만 왔다 갔다 하고 졸업했다 그런다고. 근데 여기 사주팔자에 선생 소리를 조금 듣고 살아야 돼. 에? 선생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이게 사주팔자가 가물이 많아. 이런 가물이. 그래서 어디 점집 보면 신가물이다, 이가물이다 네. 소리를 많이 항상 듣고 다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너한테. 들어오자마자. 너는 점집 안 다니고는 못 살 텐데. 얘기를 한 게 이런 신가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 이해했어.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 인간 세상을 더 살아야 되는 아이야. 어? 인해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인간 땜을 좀 많이 하고 인간 연립을 하고 살아야지 그 땜을 하고 넘기면서 신의 밥을 나중에는 먹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네. 신의 밥은 나중에 먹겠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 때가 덜 됐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중시키고 갈 수 있는 한 35에서 37 돼야지 신이 녹록하게 익어서 신고를 열 수 있다고 그러셔. 그전에는 신 받지 마라. 네. 이해했어? 그 대신 그 안에는 뭐를 해야 돼? 내가 엄마로서 노릇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인간 세상 조금 더 살으라 그래. 이해했지? 네. 그리고 몸도 지금 성치가 않으세요. 지금 보니.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 조금 많이 아프실 거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어깨 아팠다가 허리 아팠다가 등짝 아팠다가 고관절 아팠다가 이 골반
응? 골반 쪽 아팠다가 이런 팔도 아팠다가 병원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돌아다닐 게 불명하다 그러셔. 이해했지?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셔서 이 길은 가지 못하시나 나중에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신의 밥을 먹을 아이다 그러셔. 네. 선생 잘 찾으시고 아직은 때가 안 돼서 뒤에 있는 어르신들도 들으시라 그러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신축년에 들어서서 아가에 네. 변동 이동수가 들어서 해년에 어찌 됐던 간에 뭐 집이사가 됐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직업이 하나 생겨졌을 거래. 네. 에? 맞아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는 그러면 언제 이 직업이 생겨졌어? 올해 이사 오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운이 돌아서 올해 문서를 잡았든 어쨌든 새 밥을 먹는다 그래. 근데 그 직업이 너한테는 조금 맞을 거래. 사람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볼펜테를 잡고 있으니 천하 없어도 너한테는 맞는 직업이다 그러셔. 그 다음에 이 직업에 자격증을 조금 따셔 그래. 이해하셨어? 네. 자격증이 필요하냐고 땄냐고 물어본다고. 아직 안 땄습니다. 공부하고 있냐고 물어본다. 네,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합격을 못 하시고요. 네. 2년에 걸쳐서 합격하신대. 한꺼번에 못 따신대. 체력이 안 돼서 못 따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따신대요. 그래서 29 되셔야지 본인이 네. 조금 안정된다 그러셔.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우왕좌왕하고 마음에 조금 갈피를 좀 못 잡으신다 그래. 근데 지금이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 이해했어? 경제적으로도 낫고 마음자리도 낫고. 궁금한 거 물어봐. 저희 엄마께서 응. 몸이 되게 편찮으세요. 응. 2014년 7월 말쯤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응.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응. 언제쯤 괜찮으시냐고? 네네네. 근데 거동하셔요? 네. 근데 이분은 교통사고 나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원래 보니 항상 편치 않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골골골하고 사셨고 이거 교통사고 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해운년에 네. 땜하고 지나가시는 건데 엄마도 이렇게 조금 빌고 사셔야 되는 사람이야 사실은. 응? 그 다음에 이 엄마 몇 살 되셨어? 정씨 어머니 올해 환갑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는 삼재잖아. 네. 그리고 본인은 부모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돼. 네. 어? 네. 같이 한 집에서 못 살아요. 본인도 알걸. 네. 어려서부터 밖으로 이 아이는 나왔어야 돼. 예?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부터라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를 학교를 다니든 대학교를 다니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부모 그늘에서 이미 고향을 좀 떠나와서 살아야지 본인이 내 밥을 먹고 있다 그래. 그래서 본인은 부모 걱정하는데 사실은 부모하고 연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본인 자체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리고 그냥 건강하시고 예? 내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냥 내가 부모가 나한테 뭐를 줄 수 없고 내가 부모한테 뭐를 줄 수 없는 영국이라. 그래서 항상 그리움만 어때? 마음의 그리움. 그런 것만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아, 내 엄마가 있구나. 내 아버지가 있구나. 사실은 아버지는 괜찮은데 응. 어머니는 너무 싫다기보다 너무 증오하거든요, 제가. 응. 왜냐면 저도 힘들어. 응. 저희 어머니께서 저도 좀 힘들게 하고 응. 저희 아이 아직도 좀 힘들게 해서 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나쁜 마음까지도 들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갖지 말고 어차피 근데 너 잘 생각해. 시댁에서 아기를 키워줄 수 있니? 아니요. 근데 너도 데리고 와가지고 잘 키울 수 있겠어? 어? 그게 좀 걱정되신데 할아버지가. 어?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게 맞기는 맞는데 네. 예? 시댁에서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는 집이면 데리고는 와. 네. 오는데 너 마음 좀 단단히 좀 먹어야 될 거래. 이해했어? 근데 너 이 아이 낳은 거 후회하잖아. 초반에는 응? 좀 후회를 했는데 지금은 응. 키울 수 있겠어? 키울 수 있겠냐고 물어봐. 네. 어? 응? 아이는 지금 친정 부모님이랑 응.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근데 부모님이 키우기 힘드시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자꾸 전 남편 이야기를 아이한테 좀 안 좋게 해가지고. 그거는 어느 집이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가 아빠 때문에 엄마가 인생이 조졌니 어쩌니, 네가 아빠가 이랬다 지금 이러니까. 아기 몇 살이야? 7살이야. 응, 7살. 내가 받은 게 맞아. 7살이라 그래. 초7살. 근데 이제 음력으로 하면 6살이고 7살 먹었을 거야.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네가 차라리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고 네가 시험을 좀 봐서 직장 생활하면서 네 생활 좀 기반을 조금 다져놔라. 네가 데리고 있으면서 사회생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 네. 버거울 것 같아. 그 다음에 7살이면 아기가 지금 양띠가 합은 들어서 너가 아빠랑도 사실은 합의가 들었어? 안 들지는 않았어?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네. 이 아기 태어나기 임신할 때 누구 돌아가셨니? 아무도 집안의 시댁이랑. 잘 생각해봐라. 임신했을 때 아기 태어난 해운년에 그 상간에 누구 돌아가셨냐고. 어머님의 여동생이 자살하셨어. 그치? 네. 누가 돌아가셨다니까. 그 고가 있어서 둘이 더 지랄난 거고. 너도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고. 네. 이해했어? 네. 그리고 결혼을 너무 빨리 서둘렀어. 이해했어? 네. 뭐에 씌었나? 네 정신 아닌 상태에서 물 밀듯이 그렇게 갔는데. 네. 너도 준비가 안돼 있었고 이 대주도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고. 그리고 남자가 너무 가벼워. 네. 너무 가벼워. 가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에 너무 가벼워. 그리고 살아도 또 이렇게 지랄 날 거야. 날 거야. 그거는 잘 헤어지긴 헤어졌어. 근데 아이 생각하면 살아야 되기는 해. 근데 아이한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이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예? 되돌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 정서상은 네가 자주 들여다봐. 엄마 어디서 사셔? 아버지랑. 지금 서울 당구에서 살고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들여다보되. 아니면 네가 주말에 데리고 오든지. 근데 네 일이 하는 일이 주말이 더 바쁜가 봐.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적인가 봐. 하루 정도만 쉬고. 아니야. 아니요, 쉴 수 있어요. 하루 정도만 쉬고 거의 토요일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데인가 봐. 네? 이해했어. 그러니까는 일요일이라도 살짝 보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네가 조금 몸이 조금 빠릿빠릿해진대. 운기가 그래요. 그래서 돈이 조금 금전이 조금 쌓일 거라 그러셔. 예? 궁금한 거. 엄마는 몸이 아프신 거는 어쩔 수가 없대. 이 사고 후유증도 있겠지만 원이 본래 이 사고 나기 전에도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어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범상치 않은 사주팔자다. 너의 인간 세상 살아가기가 알고는 있어. 이해했어? 그래서 하나를 정해놓고 다니기는 해야 돼. 감을 적시기가 힘들대 얘가. 그 다음 너는 술 많이 먹으면 안 돼. 네. 이해했어? 네. 술 잘 좋아해? 아니요. 술이 안 맞아. 체질 자체가. 그 다음에 네 벌떡 성격 좀 고치란다. 그게 뭡니까? 한번 화가 나면 그냥 가만히 온순한 양이다가도 한 번씩 화가 나면 이 고집이 고래 심줄이야. 한번 보기 싫으면 절대 니를 때려 죽어도 막을 수가 없어. 이 고집이 엄청나게 세. 근데 이 아들내미도 고집이 만만치가 않을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신랑이랑은 항상 기싸움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고. 야, 이거 잊어버려. 애기 때문에 뽀짝거릴 거래 아마. 한 3년은 다시 합치자고. 에? 너한테 올 거란 얘기야. 에? 이혼을 했어도 3년 동안은 나 좀 받아주라고. 애기 생각 안 하냐고. 애기 핑계 대고 올 거란 얘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 중심 좀 잘 잡아. 이해했어? 또 끔찍한 시절로 또 돌아가지 말고. 궁금한 거 없지? 가자.